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간곡리 낮은 야산 일대에 있는 일명 거창장씨 시조묘로 알려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범자가 새겨진 무덤이 있다고 해서 현지 조사차 저도 직접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범자 관련된 자료를 어느 정도 집대성해서 한국의 범자 역사와 문화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내고 난 이후에 저를 잘 아는 지인께서 이곳에서 범자가 새겨진 무덤이 있다고 알려져서 우리나라 범자 역사를 새롭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나왔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지난주에 알려줬는데 아주 빠르게 현지에 나왔습니다. 현재 이 강곡리 일대 낮은 야산에 거창 장씨와 관련된 무덤들이 급경사로 형성된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 아래쪽에 한두기 정도의 무덤이 이와 같이 석축을 쌓아서 사각형으로 조성을 했고요. 또 위쪽에 지금 순서대로 3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쪽은 파손이 많이 됐고, 여기에 남아 있는 건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원래 만들었던 최초 조성 당시의 모습은 아니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후손들에 의해서 뭐 도굴 내지 붕괴, 파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보수나 중수가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무덤을 보면 납작한 돌, 편마암 계열의 돌들을 활용해서 현재 무덤을 조성했는데요. 이 일대에 이런 종류의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풍토성에 맞게 이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또 구하기 쉬운 그런 부재를 이런 석재를 활용해서 무덤을 조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거창 장씨의 시조는 장종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1216년에 태어나서 1288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고려 충렬왕 때 춘추강사를 지낸 걸로 중요 고위 관직자를 역임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조는 장두민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려시대 때 충수강이나 공민왕 때큰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조, 이세조, 그러니까 거창 장씨의 선조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무덤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직접적인 기록이 전해진 것도 아니고, 또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명문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게 시조모고, 어떤 게 이세조고, 또 거창 장씨와 어떤 연관계가 있는지 직접적인 그런 자료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 진주, 뭐 함양, 합천 이런 일대에 고려나 조선 전기 때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 인물들의 무덤이 이와 같이 사각형이고 또그 표면에 범자를 새긴 경우가 많이 있고, 아예 무덤 안에 범자와 관련된 석관이나 석각을 넣어서 그런 것들이 출토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걸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책에 자세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무덤은 현재 소개가 안돼 있습니다. 저도 이 무덤에 범자가 새겨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범자의 어떤 역사나 또는 전개 과정을 그동안 파악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볼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범자가 새겨진 돌들이 부정형으로 또 어지럽게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중수 내지는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그러진 걸로 되어 있고요. 판단되고 또 이렇게 범자가 뒤집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 올바르게 했을 텐데 후대에 범자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난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어쨌든 진주 평거동 고분군, 그 고분군 같은 경우는 모서리마다 종자를 새기고 뭐 부분적으로 앞에 종자 진언을 새긴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길게 다란이를, 그러니까 긴 문구로 된 다란이를 새겨놨습니다. 어쨌든 이쪽 면에도 범자를 새긴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마모가 많이 돼서 확인이 되지 않고요. 여기에도 범자는 아니지만 위패형으로 문양을 새긴 다음에 그 안에다가 무언가를 새겠습니다. 근데 판독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뭐 조상경이랄지
후대에 만들어진 범죄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 전적들을 보면 이런 문양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 돌에는 전면에 걸쳐서 범자를 새겼는데요. 다란이를 새긴 걸로 보입니다. 뭐 현재는 하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판독을 해보면 어떤 다란이인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범자가 새겨진 돌과 다른 돌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을 텐데, 현재는 이 돌만 남아 있어서 판독을 해도 어떤 다란인지 모를 가능성도 있지만 알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옴자가 새겨져 있죠. 옴자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러 자로 구성된 다란이가 새겨져 있는데, 저쪽에 여러 자로 구성된 그 돌과 규모가 좀 다르고요. 또 범자를 새긴 기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다란이를 다른 위치에 새겼음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옴이고, 아래쪽에 이와 같이 연화문을 새겨서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란이를 만들 때 사용한 그런 경판을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대요. 지금 원형의 아래쪽에 연화문을 새겨서 연화문이 범자를 받치는, 그러니까 종자를 의도하고 새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옴자와 마가 서로 밑에 지름이 다릅니다. 그런 걸 서로 다른 의미로 이렇게 새겼으면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이 종자이거나 아니면 다른 진원의 일부이거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옆에는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 모습을 알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원래 모습을 알수 없고 뭐 후대에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범자가 새겨진 무덤이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판단으로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범자석을 활용한 게 고려, 조선 초 이때 활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또이 무덤을 발굴해 본다면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거창 장씨의 시조묘로 추정되는, 또 시조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선조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곳에 범자가 새겨진, 이런 진원 다란이가 새겨진 부재가 남았다는 것은 당시 이 무덤을 만들 때 상당히 불교적인 어떤 심성이 또는 불교 신앙이 강했던 그런 후손들에 의해서 이 무덤이 조성이 됐고, 또 불교를 잘 알았던, 또 밀교의 어떤 진원 다란이 신앙을 잘 알았던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이 무덤이 조성되었고, 고려시대 때 불교 문화가 아주 융성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진원 다란이를 새겼는지, 그리고 정밀 발굴 내지는 세부적인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서 각각 무덤의 주인공, 그리고 내력,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범자 다란이 신앙과 여기에 새겨진 범자들의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된다면 우리나라 범자 다란이 신앙과 또 고려 조선시대 고분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회 되면 많은 연구자들이 이곳에 와서 범자도 보고, 또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 범자와 관련된 연구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미흡한 상태인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